챕터 18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슈퍼바이저 개념이에요.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폴트 토러런스, 폴트 토러런스 개념입니다. 얘는 어떤 의미냐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떤 이유든 간에 다이 했을 때 그걸 다시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리스타트하는 방식이죠. 리스타트하는 방식이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처음 초기 상태로 다시 리스타트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마지막 상태에서 다시 리스타트하는 겁니다.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스테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라고 하는 것은 이니셜이죠. 이니셜 스테이트고 마지막 상태는 라스트 스테이트입니다. 두 번째는 라스트 스테이트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됐을 때의 메모리에 있던 값을 되살려서 진행하는 방식이니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별도의 메커니즘이 하나 추가되는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우리 엘릭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개의 많은 어떻게 되나 앱은 이제 컴포 많은 그런 프로세스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more than one process.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느 하나의 프로세스가 다이했을 때 그 프로세스만 되살리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프로세스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슈퍼바이저의 역할이에요. 슈퍼바이저와 워커 둘로 일단 나눕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만드는 프로세스들, 이 프로세스들은 둘로 나눈다는 거죠. 하나는 슈퍼바이저가 되고 하나입니다. 딱 하나의 프로세스는 슈퍼바이저가 되고 나머지들은 몽땅 다 워커가 되죠. 이전 에피소드에서 워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슈퍼바이저 사장에 대해서 늘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때 사장이라고 할 때 그걸 슈퍼바이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제가 사장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슈퍼바이저는 별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별도의 의미가 바로 이 장에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예제를 같이 보죠. 예제를 보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예제는 어디 예제냐니까 시퀀스입니다. 그러니까 시퀀스의 1번이에요. OTP 슈퍼바이저. OTP 슈퍼바이저에서 있죠. 코드에서 코티에서 OTP 슈퍼바이저. 여기에서 다시 1번 예제의 첫 번째 시퀀스로 되어 있는 요겁니다. 열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서버 하나만 이렇게 달랑 있었는데, 그죠? 서버 하나만 있었던 것을, 젠 서버 스타트 링크 되어 있고, 요거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그 코드, 그 내용입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두 번째로 작성했던 코드죠. 세 번째가 아니라. 요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하나가 더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코드 하나 더 있죠. 시퀀스 어플리케이션 해서 유저 어플리케이션 이란 말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스타트가 여기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죠? 스타트. 서버에는 스타트 링크가 들어있고 어플리케이션에 스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앱을 이걸 컴파일하게 되면 엘릭스는 자동으로 요 펑션을 찾습니다. 요 펑션을 찾아서 이 펑션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합니다. 이 펑션의 내용을 보니까 슈퍼바이저 스타트 링크 되어 있죠. 그죠? 스타트 링크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건데 그 앞에 슈퍼바이저가 있어요. 그리고 아규먼트로 children과 옵션이 조져 있습니다. children이 뭐냐니까 여기 있는 children이 sequence server 1, 2, 3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sequence server는 이거죠. 얘가 sequence server입니다. 위에 sequence server가 나와있죠. 그죠? 이거. 그리고 1, 2, 3이라고 하는 값은 초기 시작하는 값입니다. init value. 그죠? 그러니까 work죠. 얘들이. work들이 children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만 달랑 들어가 있어요.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100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1000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하나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옵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옵션에서 straightg141이라고 하는 straightg가 있고 그런 다음에 name은 sequence supervisor. 요 sequence supervisor는 지금 우리가 다룰 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건데 요것도 옵션, 이 옵션과 두 개의 옵션이 있죠. 이 옵션이 어떤 의미인지 다음 섹션에서 바로 또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동을 하면은 IXS mix 해서 구동을 하면은 컴파일하면서 이 스타트를 구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이 슈퍼바이저는 시퀀스 서버 칠드린이죠. 얘를 다시 구동을 해서 스타트 링크
스타트링크라는 걸 찾아서 요걸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우리가 이전에 봤던 요 내용 어디 있나요? 밑에 시퀀스 서버의 인크리멘트 넘버. 인크리멘트 넘버보다는 넥스트부터 먼저 볼까요? 넥스트 하면은 아 이름이 넥스트가 아닌가요? 넥스트 넘버이군요. 넥스트 넘버 123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한 번 더 하면 124, 125, 126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인크리멘트 넘버 요 부분 빼고 해서 지금 보시면은 작동하는 순서를 바로 우리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게 되면은 우리 엘릭스 컴파일러가 시퀀스 서브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이 스타트 얘를 찾아요. 얘를 찾아서 자동적으로 여기 있는 코드를 수행을 합니다. 코드가 수행되는 과정은 슈퍼바이저 스타트 링크에서 먼저 슈퍼바이저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이 슈퍼바이저 프로세스가 자기의 자식 프로세스로서 시퀀스 서버를 불러서 실행을 합니다. 시퀀스 서버는 여기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죠. 시퀀스 서버라고 모듈 이름. 그런 다음에 시퀀스 서버를 찾은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스타트 링크라고 하는 펑션을 찾고 그 펑션에 증이되어 있는 이 내용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파일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와 같은 명령어들을 호출해서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슨 문제냐니까 만약에 우리 시퀀스 서버에 increment number 해서 숫자가 아닌 cat을 준 거예요. 고양이를 increment 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시스템이 다운돼 버리고 남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시퀀스 서버를 다시 next number 하게 되면은 123 처음 단계로 123으로 넘어가 있어요. 초기 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초기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시스템이 다운됐음에도 불구하고 슈퍼바이저가 바로 되살려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살려냈으니까 이게 동작하는 거죠. 이게 슈퍼바이저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살려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입력했던 값이 뭐였나요? 126이었잖아요. 이 126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있어서 되살려내서 이걸 호출했을 때 그 다음에 127이 나오게끔 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그게 이제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겁니다. 스테이트를 매니지먼트 하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다음 섹션의 주제입니다.